안녕하세요. 경성서림의 은지입니다. 박인환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를 읽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인 박인환은 그 특유의 감수성으로 전후의 절망과 허무의 애상적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